최강 초선 연예 문채원 씨, 천재 지강 박재상 연예 조승우 씨, 몰락한 학교 김선 연예 지성 씨, 막걸리 흑백 세도가 김양은 연예 백윤식 씨, 타고난 자기 작고 구용식 연예 유재명 씨, 그리고 권력을 빼앗긴 왕 헌종 연예 이원근 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입장부터, 예, 정말 이곳이 명당이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정말 명당 제작보고에 많은 취재진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원근 씨부터 인사와 함께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원근입니다. 우선 이렇게 일찍이부터 나와주시고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명당에서 헌종 역할을 맡았습니다. 헌종은 분노와 내면이 가득한 그런 분노와 슬픔이 가득한 그런 인물인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감독님과 함께 얘기를 많이 해가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명 씨. 예, 반갑습니다. 배우 유재명입니다. 먼저 이게 처음 이렇게 뵙는 자리인데요.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영화 명당에서 박재상의 오랜 친구이자 훗날 동지로 남는 구용식 역을 맡았습니다. 정 많고 말재주와 수완이 좋아서 장사꾼, 타고난 장사꾼으로 박재상을 돕기도 하고 같이 위험에 빠져서 헤쳐나가기도 하는 아주 재미있고 익사스러운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윤식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명당이라는 작품에서 조선의 명당 중에 대명당을 찾아서 대대선전 권세를 누리려는 아주 야욕에 찬 인물 장동 김씨 김자군 세도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씨. 네, 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영화로 인사드려서 솔직히 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흥선대원군 역을 맡았습니다. 포용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흥선의 모습을 저 나름대로 연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당에서 천재지관 노력하는 천재지관 박재상 역을 맡은 조승우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영화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요.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배우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과 그리고 감독님과 박경림 씨와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시상식인가요? 네. 시상식인가요? 네, 저는 일단 명당에서 실존 인물이 아니고요. 허구 속의 인물이고 허구의 인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채원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 최고의 대방, 네. 초선 역을 맡았습니다. 네. 참 단아하죠. 우리 채원 씨. 예, 감사합니다. 김성규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명당에서 어마무시한 장동 김 씨 가문, 최고의 세도가 김자근의 아들 역할을 맡았습니다. 까만색 역할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명당의 감독 박희곤입니다. 최근에 제가 동료 선후배 감독님들한테 배우 호강을 누린 감독으로 좀 질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새삼 또 오랜만에 뵈니까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서 좀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 계절에 걸쳐서 영화를 찍었는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주신 그 배우분들의 공이 잘 살도록 그렇게 끝까지 노력해서 9월 19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하셨을 텐데 진짜 그분들을 무대 위에 이렇게 쫙 모시니까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조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기소개, 역할 소개를 정말 친절하게 자세히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